동물 철권으로 알려진 격투 게임 블러디로우는 1997년 허드슨에서 출시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만 원래 제목 대신 동물 철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 한국 내 불법 주요 게임 시장에서 잘 나가던 철권의 인기를 편승하기 위해 동물 철권이란 이름으로 발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철권과 달리 게임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파이팅 바이퍼즈에서 따왔으며 추가로 동물로 변신해 싸운다는 독특한 소재 덕에 문방구 오락실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인기에 비해 일본과 해외에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마이너 게임 취급당하지만 동물 변신과 의외로 좋은 OST 때문에 매니아들이 다수 존재하자 이후 3탄과 외전 그리고 마지막 편인 블러디로우 4까지 출시했지만 판매 실적이 너무 부진해 한국에선 출시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인지도 있던 블러디로우 1과 2는 대부분 문방구 불법 게임들이라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게임이었죠. 블러디로우 1에 등장했던 여우수인 한스터브만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의 성별은 남자입니다. 가슴이 없으며 여자 옷을 입은 변태이죠. 캐릭터의 모티브는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발로그이며 외모뿐 아닌 킬러인 점 그리고 추한 사람들을 중호해 죽이려 하는 것과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진 것까지 똑같습니다. 발로그는 스토리상 아버지를 죽였었는데요. 터브만은 어머니를 죽이는 막장 페룬지까지 따라하죠. 블러디로우 시리즈의 주인공은 늑대 소화 능력을 지닌 유고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진롱을 주인공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네마다 별의별 풍문들이 퍼졌으며 유고보다 진롱의 인기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환세 치호전과 진롱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더지 소화 능력을 지닌 바쿠류가 2편에서 갑자기 젊어지는데요. 무자가 아닌 스승과 제자 관계이며 진짜 바쿠르는 1편에서 죽었고 2편의 바쿠르는 타이론사에서 만든 인조 수인입니다. 3편에 나온 두더지는 죽었던 바쿠르의 세포를 가지고 만든 사이보그이자 사이보그 두더지의 모델은 철권의 요시미치입니다. 두더지임에도 몇몇 동네에선 개미핥기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죠. 사자 수인으로 등장한 알렌 가도는 선역입니다. 몬카토에서 준보스급 상대로 등장하고 험악한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악역으로 기억하고 있죠. 스토리상 주인공 일행들을 돕는 조력자 역할이며 박쥐 수인 제니 버터리와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니 버터리 또한 악역이 아닌 선역이죠. 182cm의 키에 근육질 몸매를 가진 멧돼지 수인 비츠코는 대부분 남자로 알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자입니다. 딸도 있는데요. 블러디로우 1에 보스로 등장했던 우리코이죠. 블러디로우는 동물 철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동물 수화가 아닌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곤충 수화 능력을 지닌 스티븐이 나오고 판타지 속의 괴물인 키메라와 구미호 피닉스, 드래곤도 나오죠. 블러디로우를 대표하는 히로인 앨리스. 그녀의 모티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흰 토끼와 앨리스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인간 모습의 외형은 철권의 샤오유를 가져왔죠. 플레임은 축하감이 앨리스였지만 미츠코의 양력화되면서 노노무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앨리스는 원래 평범한 소녀였으나 실험에 의해 강제로 토끼 수화 능력을 얻었는데 정작 토끼를 귀여워해 자신의 능력을 좋아한다는 설정이죠. 블러디로우 3부터 유혈이 낭자하는 강도가 심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판매 부진으로까지 이어졌죠. 이 작품부터 사람들에게 블러디로우의 존재가 거의 잊혀졌지만 사실 블러디로우 1탄도 초창기에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고 블러디로우 2 정식 플스판은
문방구 게임 버전과 달리 상당히 잔인한 편에 속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잔인성보다는 밸런스와 스토리가 산으로 가버려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블러디로우의 호랑이 수화 능력을 지닌 캐릭터로 가장 인기가 많은 질롱과 셜롱이 있습니다. 이 둘은 형제로 오해받지만 서로 적이며 셜롱은 질롱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인조인간이죠. 블러디로우4에서 새롭게 교체된 주인공 나기는 악마에게 빙의된 악역이며 최종 보스로 등장한 라오는 선역입니다. 라오가 드래곤 수화의 봉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플레이어들은 용의 봉인을 깨뜨리려는 막장 스토리이죠. 블러디로우를 개발한 허드슨은 과거 본보맨을 제작한 회사로 넥슨과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바로 본보맨과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유사성과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허드슨이 분쟁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넥슨이 표절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패배하게 되죠. 이후 경영이 더욱 악화된 허드슨은 2012년 코나미에게 합병됩니다. 현재 블러디로우의 저작권은 코나미에 있습니다. 2022년 코나미가 블러디로우 시리즈의 상표권을 재등록해 후속작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나미는 과거에도 여러 격투 게임들을 선보였지만 모두 망한 전례가 있었고 기존 블러디로우 제작진들도 모두 흩어졌기에 후속작이 나올 확률은 적을 것 같군요.